산림연구원들이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98%는 처음 본 생활 꿀팁 30가지. 보기만 해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럼 산림이분들의 구독, 좋아요와 함께 오늘의 생활 꿀팁 힘차게 시작합니다. 물티슈로 선반을 닦으면 먼지가 뭉쳐서 더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이때 티슈에 손소독제를 조금 짜서 닦으면 먼지가 뭉치지 않고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스티커가 잘 떼어지지 않을 때도 손소독제를 사용해보세요. 깔끔하게 제거되지 않은 스티커 위로 손소독제를 묻히고 5분만 기다려주세요. 5분 뒤에 마른 휴지나 걸레로 닦아주시면 스티커는 물론이고 끈적한 접착제도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주방 후드나 가스레인지에 남아있는 기름때를 닦을 때도 사용해보세요. 키친타올 위로 손소독제를 뿌리고 기름때를 닦아주세요. 기름이 알코올에 녹아서 잘 지워지지 않는 오래된 기름때도 말끔히 지워집니다. 변기 커버 위에 손소독제를 골고루 뿌려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손소독제의 알코올과 만나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손이 자주 닿는 변기 레버도 한 번씩 닦아주시면 세균 걱정 없이 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빠진 콜라는 화장실 타일과 변기에 있는 물때 제거에 사용해보세요. 콜라는 강산성으로 알칼리성인 물때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물때가 생긴 타일 바닥에 콜라를 골고루 뿌려주시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청소솔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물때가 낀 변기에도 콜라를 부어 닦아주시면 변기에 있는 붉은 물때들이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주방 기름때로 얼룩진 가스레인지 위로 콜라를 부어주세요. 콜라를 부은 뒤 칫솔이나 수세미로 깨끗하게 문질러 주시고 키친타올과 물티슈로 남은 콜라를 남김없이 닦아주세요. 콜라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인산이 기름때를 분해해줘서 눌러붙은 기름때가 깨끗이 제거됩니다. 음식이 눌러붙어 색이 변한 냄비에 콜라를 3분의 1 정도 끓여주세요. 콜라가 끓으면 벌어주시고 주방세제로 다시 한번 닦아주세요. 냄비 바닥에 둘러붙은 얼룩이 지워지고 새것 같은 냄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할 때 냄비는 꼼꼼히 닦아도 냄비 뚜껑은 세제 없이 물로만 씻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음식물이 닿는 안쪽면 그리고 가장자리 틈새에 묵은 때가 끼어서 위생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치약을 뚜껑 테두리 주위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뚜껑 테두리 부분이 잠길 수 있을 정도로 물을 채워주신 후 베이킹소다 2스푼을 넣고 끓여주세요. 수증기가 어느 정도 나기 시작하면 치약을 바른 뚜껑을 물에 넣어주시고 5분간 더 끓여주세요. 그리고 잔여 치약과 베이킹소다 제거를 위해 수세미로 닦아내면서 헹궈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냄비 뚜껑을 보다 청결하게 쓸 수 있습니다. 땀에 쩔은 모자를 세탁하지 않고 계속 쓰면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악취 때문에 고생하실 텐데요. 세탁기에 그냥 돌려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 방법으로 세탁해주세요. 먼저 지퍼백 안에 온수를 3분의 2 정도 채워주시고 바디워시나 샴푸를 3, 4번 넣어주세요. 그 다음 모자를 넣고 지퍼백을 꼼꼼하게 닫아주세요. 이제 지퍼백을 거품이 충분히 나도록 여러 번 흔들어주세요. 거품이 충분히 났다면 3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30분 뒤 물을 버리고 모자를 꺼내주세요. 꺼낸 모자는 물로 헹궈주시고 이마에 닿는 부분과 바깥쪽에 폼 클렌징을 골고루 발라주세요. 그리고 버리는 칫솔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이마 부분에 있는 묵은 때는 이미 깨끗하게 없어졌네요. 모자를 한 번 더 헹궈주시고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모자 안쪽에 수건을 넣어서 모자 모양이 망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수건을 넣은 채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모자를 말려주시면 다시 새것으로 탈바꿈한 모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옷장이나 행거에 옷이 많이 걸려있으며 옷들을 최대한 뒤로 밀어가며 걸으셨죠? 그래도 부족하면 옷걸이 연장 후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후크를 살 필요 없이 오늘은 음료수 캔 뚜껑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 뚜껑을 분리하시고 니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접어주세요. 옷걸이에 캔 뚜껑을 끼워주시고요. 나머지 구멍에 또 다른 옷걸이를 걸어보세요. 최고의 공간 활용 꿀팁입니다. 평소 가디건 같은 옷들은 옷걸이에서 잘 흘러내리죠. 이럴 땐 고무줄 두 개를 옷걸이 양끝에 묶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옷이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바지걸이가 없어서 옷걸이에 바지를 걸면 조금만 흔들어도 흘러내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지 한쪽만 넣어서 접어주시고 남은 한쪽을 옷걸이 사이로 넣어주시면 훨씬 안정감 있게 바지를 걸 수 있습니다. 키보드 자판 사이사이에 낀 먼지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 쓰는 카드에 테이프를 반대 방향으로 감아주세요. 테이프를 감은 카드로 키보드 자판 사이사이를 긁어주시면 닿지 않는 곳까지 청소할 수 있습니다. 테이프를 다시 사용할 때 시작 지점이 어딘지 찾기 힘드셨죠? 앞으로 사용하고 난 뒤에 이쑤시개 하나만 테이프에 붙여주세요. 이쑤시개를 붙이면 시작 지점이 어디인지 한 번에 알 수 있고 테이프를 사용하시고 테이프에 이쑤시개로 구멍을 내주면 테이프도 쉽게 잘립니다.
야채나 과일을 썰 때 재료가 칼에 붙어서 썰기 힘드셨던 적 있으셨죠? 매번 재료를 떼어내면서 써는 게 불편하셨다면 앞으로 이쑤시개 하나만 챙겨주세요. 재료가 썰려 나가는 방향에 이쑤시개를 붙여주시고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쑤시개 하나 붙였을 뿐인데 더 이상 칼에 재료가 달라붙지 않네요. 안경 아래 묻은 이물질들은 대부분 손에 닿아 생긴 유분이나 기름 성분인데요. 그렇다 보니 안경을 아무리 닦아도 빛에 비춰보면 깨끗하게 닦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주방 세제를 물에 섞어서 닦아주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 세제나 쓰시면 안 되고 안경 코팅이 상하지 않게 꼭 중성 세제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비누를 사용해서 안경을 닦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비누를 사용하게 되면 안경 코팅에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안경 틈새로 비누가 들어가 굳는 경우가 많으니까 비누 대신 중성 세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성 세제를 물에 조금 불고 나서 안경을 살짝 담그고 난 뒤 안경 닦이로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세요. 반짝반짝 투명하게 빛나는 안경알이 보이시나요? 안경점 초음파 세척기에도 퐁퐁이 한두 방울 들어간다고 하니까 오늘 집에서 꼭 한 번씩 활용해보세요. 다음은 과탄산소다를 활용한 올바른 배수구 청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싱크대 배수구를 청소하려고 배수구에 바로 과탄산소다를 넣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과탄산소다가 물에 바로 쓸려 내려가서 청소 효과가 떨어지고 함께 부은 뜨거운 물에 배관이 녹거나 터질 수 있으니 구멍을 전부 막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비닐봉투에 휴지를 넣어 배수구를 전부 막아주세요. 그리고 과탄산소다와 함께 주방세제 3, 4방울 정도 넣어주세요. 이제 배수망을 덮은 뒤에 과탄산소다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65도에서 75도 사이의 뜨거운 물을 조금씩 나누어 부어주세요. 이때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환기에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거품이 올라오면 때가 충분히 불어나도록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버리는 칫솔이나 청소소를 활용해서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새것처럼 빛나는 배수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수건 이렇게 접으셨죠? 이렇게 접으면 수건이 금방 풀리잖아요. 앞으로는 접고 나서 양끝을 끼워주시면 수건이 단단하게 고정돼서 보다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심화 과정 들어갈게요. 호텔 수건 접는 법이에요. 한쪽 끝을 잡으시고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시고 반대편에서부터 돌돌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삼각형 꼭지 부분을 수건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어떠신가요? 수건만 잘 접어놔도 욕실이 달라 보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수건을 반으로 접어주시고 양쪽 끝부분이 서로 겹치게 한 번 더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주신 뒤에 아래부터 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마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길이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틈 사이에 끝부분을 끼워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싱크대 배수구를 통해 악취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수구망을 자주 비워도 악취가 올라온다면 배수구 안쪽에 쌓인 음식물이나 찌든 때로 인한 악취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식초 하나만 있으면 악취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식초를 종이컵 기준 1컵 정도 배수구에 넣어주세요. 두세 시간이 흐르면 65도에서 75도 정도의 뜨거운 물을 배수구에 천천히 부어주시기만 하면 악취가 제거되는데요. 식초가 가진 탈취 효과와 살균 성분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악취가 계속 나시는 분들은 식초를 얼음 틀에 넣어 얼려주세요. 그리고 얼린 식초를 배수구에 넣어주시면 식초를 그냥 부을 때보다 천천히 배수구로 흐르면서 효과적으로 냄새와 세균을 제거해주게 됩니다. 찌개나 국을 끓일 때, 면을 삶을 때, 그리고 행주나 수세미를 삶을 때 잠깐 한눈을 팔면 물이 끓어넘치잖아요. 이럴 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끓어넘칠 때 냄비 위에 나무식기를 올려놓으면 뜨거워진 국물이 열 전도율이 낮은 나무식기에 닿아 순간적으로 온도가 내려가면서 더 이상 물이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비빔면 같은 것을 끓이고 물을 버릴 때 채반이 있으면 손쉽게 물을 따라 버릴 수 있는데 채반이 없는 경우에는 젓가락 하나를 넣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그 상태로 물을 버리면 젓가락이 끼워진 틈새 사이로 물이 흘러내려서 내용물이 넘치지 않게 물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살균 효과가 좋은 소금. 지금부터 소금을 활용한 생활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기에 소금 한 줌을 넣어주세요. 따뜻한 물을 뿌려 소금을 녹여주고 30분 정도 기다린 뒤 청소솔로 변기를 꼼꼼히 닦아주세요. 물때는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변기 속 세균들까지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에 소금을 3분의 2 정도 채워주세요. 키친타올을 이용해 뚜껑을 덮어주고 고무줄로 고정해주세요. 이때 이 종이컵을 주방 선반이나 옷장까지 습기가 자주 차는 곳에 넣어주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쑤시개를 소금 중간중간 넣게 되면 소금이 습기를 흡수해 굳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뜨거운 물에 소금을 넣고 충분히 녹여주세요. 뜨거운 소금물을 배수구에 천천히 흘려보내주면 배수구에 찌든 때가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탁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봐 세제를 정량보다 조금 더 넣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오히려 피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세탁세제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거품이 발생하여 세탁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드럼 세탁기의 경우 낙차의 힘을 이용해 세탁하는데 거품이 많아지면 거품이 쿠션 역할을 해서 세탁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제는 세탁량에 따라 정해진 정량만 넣는 것이 좋고 애매할 때는 오히려 적게 넣는 것이 낫습니다. 세제 뒷면을 보면 빨래량에 따른 세제 투입량이 3에서 10kg까지 나와 있으니 권장 사용량에 맞춰 세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와이셔츠가 500g, 티셔츠가 250g, 바지가 500g, 수건이 150g, 속옷과 양말이 각각 50g이니 앞으로는 빨래 무게를 참고하여 세제를 넣어주세요. 명절에 선물 받은 비누들, 아직도 집에 한두 개씩 남아있지 않나요? 이 비누들을 활용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비누를 얇게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잘라둔 비누 조각들을 빈병이나 테이크아웃 컵에 담아주세요. 비누 조각을 담은 용기를 화장실 변기 근처에 두면 비누향이 스며나와 불쾌한 냄새를 방지해줍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비누 조각을 변기에 넣고 5분간 두었다가 충분히 녹인 후에 그물로 변기를 닦아주세요. 이 방법으로 세정제 없이도 변기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싱크대 배수구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줄이고 싶다면 배수구망에 비누 조각을 넣어보세요. 비누가 서서히 녹으면서 악취를 말끔하게 없애줍니다. 보통 설거지를 할 때 거품이 많이 나야 제대로 세척되는 것 같아 필요 이상으로 주방세제를 많이 사용하곤 하시죠. 특히 수세미에 직접 주방세제를 묻혀 사용하면 표준 사용량을 쉽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제를 과다 사용하면 그릇에 잔류세제가 남아 몸으로 다시 흡수될 수 있는데요. 몸속으로 들어간 계면활성제는 면역기능 저하나 점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따뜻한 물을 받은 플라스틱 통에 세제를 두세 번 펌핑하고 식초를 두 방울 넣어 설거지용 세제를 만들어 사용해보세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적은 양의 세제로도 충분히 많은 양의 설거지를 할 수 있고 잔류세제가 남는 것도 예방할 수 있으며 식초의 살균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니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거품이 조금 덜 나는 것 같아 찜찜할 수도 있지만 정 주방세제 사용량이 물 1리터 기준 1.5에서 2mm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기존에 얼마나 많은 세제를 사용해왔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꽉 잠겨서 열리지 않는 유리병이 있을 때는 수저 하나만 준비해주세요. 뚜껑과 홈 사이에 수저를 끼워넣고 지렛대처럼 들어 올려주면 꽉 잠겨서 열리지 않던 뚜껑이 쉽게 열립니다. 손이 들어가지 않아 세척하기 힘들었던 텀블러에는 소금 한 줌만 준비해주세요. 텀블러 안에 주방세제와 소금 한 스푼 그리고 따뜻한 물 조금 넣어주시고요. 뚜껑 닫고 열심히 흔들어주신 뒤에 다시 한번 물로 헹궈주시면 손이 들어가지 않아 닦기 힘들었던 텀블러가 새 것처럼 깨끗해집니다. 지퍼백이 작아서 보관하기 힘들었던 파스타는 이렇게 보관해주세요. 먼저 지퍼백 두 개를 준비한 뒤 파스타 한쪽을 지퍼백 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남은 지퍼백을 뒤집어서 반대쪽으로 넣어주시고 양 끝부터 지퍼가 맞물리게 눌러주면 아무리 큰 음식도 밀봉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물티슈를 사용할 때 한 장만 필요한데 가끔 두 장씩 뽑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물티슈 입구를 가위로 잘라주면 한 장씩 뽑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톱깎이로 손톱을 자를 때 주변에 항상 튀어서 불편하셨죠? 사용하기 전 양옆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테이프가 손톱이 튀는 걸 방지할 뿐더러 다 깎고 나면 테이프에 손톱이 붙어있어서 테이프를 떼주면 잘린 손톱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샴푸나 바디워시 거의 다 사용할 때쯤이면 잘 나오지 않는데요. 다 사용한 케찹 뚜껑으로 교체해주세요. 마법같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끝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 건조기는 없는데 빨래를 빨리 말려야 할 때는 수건 한 장만 준비해주세요. 세탁을 돌릴 때 탈수코스에서 마른 수건 한두 장만 넣어주세요. 마른 수건이 세탁물의 물기를 흡수해서 건조시간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프로 택배박스 테이프를 제거할 때는 박스 옆면을 눌러주세요. 박스의 테이프를 손톱으로 제거하거나 칼로 자르는 것보다 영상처럼 박스 옆면을 누르기만 하면 박스와 테이프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테이프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실을 꿰을 때는 종이 끝부분을 삼각형으로 잘라주세요. 먼저 종이 끝을 삼각형으로 자른 뒤 반으로 접어주세요. 접은 종이 사이로 실이 조금 삐져나올 수 있을 만큼 넣고 종이의 삼각형 끝부분을 바늘 구멍에 넣어주면 손쉽게 바늘에 실을 꿰을 수 있습니다. 잘 떼어지지 않는 스티커는 드라이기를 활용해서 떼어주세요. 드라이기로 스티커를 1-2분 정도 뜨겁게 데워주면 스티커 접착 성분이 녹으면서 손쉽게 스티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스티커 자국이 남아있다면 클렌징 오일을 화장솜에 조금 묻히고 닦아주시면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박스 테이프는 다시 써야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한참 찾아야 하잖아요. 테이프를 사용하고 끊기 직전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만 돌려주세요. 다음에 사용할 때 시작 지점을 바로 찾을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휴대폰 충전 케이블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선에 때가 묻어서 까맣게 변하잖아요. 한 번에 하얗게 만들어 볼게요. 물티슈에 치약을 짜주시고 선을 이렇게 닦아보세요. 단 한 번에 케이블이 새것이 됐네요. 티백에 물을 부을 때 종이 손잡이 부분이 컵으로 딸려 들어간 적 한 번씩 있으셨죠? 티백의 올바른 사용법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종이 손잡이 부분을 컵 바닥에 끼운 채로 물을 부어보세요. 절대 손잡이가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종이 손잡이를 컵 손잡이에 한 바퀴 감아서 묶어주세요. 정말 평생 가는 꿀팁이네요. 자주 사용하는 TV 리모컨, 선반에 보관하고 하루만 지나도 먼지가 가득 쌓이죠. 특히 버튼 틈새 낀 먼지 괜히 신경 씁니다. 그럴 땐 이렇게 사용해보세요. 주방 랩을 리모컨 크기에 맞게 잘라주시고 리모컨을 감싸주세요. 그리고 랩에 감싸진 리모컨에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주시면 랩이 조금씩 쪼그라들면서 리모컨 모양에 맞게 착 붙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먼지 낀 리모컨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손이 닿지 않는 냉장고나 세탁기 아래. 이거 청소기 안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세탁기를 밖으로 빼낼 순 없잖아요. 그럴 땐 양말과 옷걸이 하나씩 준비해주세요. 옷걸이 끝부분에 양말을 끼워주시고 바닥을 긁어내주듯이 닦아주세요. 양말에 먼지가 붙으면서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림연구원들이 준비한 생활 꿀팁, 산림 꿀팁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